국립세종수목원 내 작가 정원 시선 너머의를 소개합니다. 창문이 있는 작은 집과 연결된 정원의 형태입니다. 마당 귀퉁이를 아늑하게 닫아주는 짙은 회색 담장이 돋보입니다. 초화류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고 꽃이 돋보이도록 차분한 배경지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억새가 노랗게 반짝이고 억새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 이파리도 옥색으로 반짝입니다. 창문과 정원의 긴밀한 시각적 연결을 보여주는 정원입니다. 예각의 모서리를 가진 실내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양쪽 벽에 각각 창문이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좌측의 가로로 긴 창은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우측의 세로로 긴 창은 옆 마당을 볼수 있습니다. 세로로 긴창 밖에서 가로로 긴 창문과 그 너머의 마당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제목이 생각나는 재치 있는 이중 액자식 구도입니다. 정원과 건물의 조화에서 창문의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실내외를 연결하는 시선과 특정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정원의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 너머 정원이 아름다운 작가 정원, 시선 너머에였습니다.